바오쌤이 농원에서 찹쌀을 한양지기 푹 퍼서 찹쌀죽을 썼습니다. 요거는 왜 썼느냐 하면은 두릅 부각을 만들려고 찹쌀풀 발라서 널었다가 말렸다가 부각해 먹으면 맛있습니다. 옛날에는 다 요렇게 먹었습니다. 두릅을 찹쌀풀로다가 슉, 슉, 요렇게 한 다음에 넣으면 되는 거라요. 제가 요렇게 준비하고 영상 찍고, 이제 여기를 싹 물청소를 했습니다. 대청소. 대청소를 해가지고, 대청소를 했는데, 오늘 52일 된 강아지가, 세미가, 세미야, 세미야, 세미 부르니까 어디로? 어디로 사라졌네요, 세미야. 세미하고 놀고 있습니다. 세미야, 지금 저쪽으로 갔다가 쌩쌩쌩하고 잘 도달려옵니다. 52일 된 세미랍니다. 세미야, 거긴 엄마한테 달려들지 마세요. 이건 모종의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물은 대강 졌고요. 비가 오면은 내가 많이 안 줘도 됩니다. 요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모종들 꽃구경은 실컷 집에서 합니다. 제라늄도 요렇게 예쁘게 폈고요.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요렇게 또 피기 시작했고요. 요거 씨앗으로 키우면은 제라늄도 예쁘답니다. 이제 하얀 철쭉도 드디어 빵 터뜨려가지고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지금서부터 한 바퀴 돌겠습니다. 하루에 영상 3개씩 찍는데요. 그거는 내가 일기를 쓰는 거랍니다. 오늘은 무슨, 세미야! 52일 된 세미가 이쪽으로 왔다, 저쪽으로 왔다, 막, 그럽니다. 그래서 엄청도 예뻐요, 실제로 보면은. 이게요, 보기보다요, 가꾸는 지가 오래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되는 거랍니다. 이게 엄청도 힘든 일이랍니다. 이런 거 전제해주고 전정해주고. 세미야, 세미가 완전 놀이터이랍니다. 막 그냥 이쪽으로 왔다, 저쪽으로 왔다. 이제 묶어놓고 나할일 해야지 되겠습니다. 세미 돌아다니면 다 꽃밭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제가 세미는 세미야, 이리 오세요. 세미야, 엄마 따라오세요. 세미네 집이로다가 내가 올라가면은 세미가 나를 쫄랑쫄랑하고 따라옵니다. 그러면 세미야, 일로 오세요. 내가 여기가 세미네 집입니다. 세미야, 니네 집으로 쏙 가보세요. 여기가 세미네 집이랍니다. 이제 줄로 묶어놔야지 됩니다. 그리고 나는 내할일 해야지 됩니다. 세미가 있으면은 내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요. 비나 퍼, 세미야. 너 이제 묶어놓을 거예요. 잠시 엄마 일할 동안은 묶어놓을 겁니다. 이렇게. 와, 우리 목련나무에 까치집을 져놔가지고 까치들이 11시 시간대 되면은 한 10마리 정도가 까까까까 하면서, 쌤이야,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. 거기 동산에는 꽃밭 망가뜨려요. 망가뜨려요.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. 듣지도 않아요, 말을. 쌤이야, 거기 가지 마세요.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맞습니다. 개는 개입니다. 다 어질러 놓고, 다 꽃밭 망가뜨려 놓고, 그럽니다. 찰칵 5분 영상 찍으면서, 이제 나 일은 뭐니냐 하면은, 두루 부각 만드는, 쌤이야! 쌤이는, 쌤이 묶어놔야지 돼요. 그냥 막 헤집고 다녀가지고, 쌤이야, 일로 오세요. 이제 영상 끄고, 쌤이 묶으러 갑니다.